닭을 육회로 먹는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. 아, 근데 나는 초밥. 초밥을. 저는 금시초문입니다. 아, 그럼 오늘 맛을 보고 평가해봐. 약간 참치같이 생긴. 네, 저게 좀 맛있지. 닭발을 왜 거기다 올려요? 아, 보기 좋잖아. 이거 생 거 아니냐고요? 생 거지. 으아! 닭발이 이게 기름기도 없고 콜라겐도 많고 내가 먹을 거야. 윤택이 안 먹으면 내가 두 개 다 먹을 거야. MBN 나는 자연이다. 이승윤입니다. 윤택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! 이게 야생 헛개나무. 헛개나무? 이게 술 주독 부는데 최고야. 이건 우리가 지금 산에서 캐온 거. 아, 이거 얼음 능쿨. 이것은 뿌지뽕 뿌리. 진짜는 이게야. 아, 많다. 저녁을 할 참인데요. 뭔가 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. 이게 끝일까요? 아, 닭 잡으러 가야지. 이게. 같이 못 들어가요? 못 들어가. 이 좁은 데 어떻게 둘이 들어가. 예. 들어오지 마. 예. 아, 닭아, 어떤 놈이 맛있겠냐? 미안하다. 아, 백숙을 하시려나 본데요. 닭들이 잠잠한 틈을 타서 공격. 와. 그냥 뭐 한 방에 잡으시네. 이 아이가 큰 놈 말고 큰 놈 잡게. 네가 더 크냐? 됐어. 아우, 약초 백숙은 기대되지만요. 항상 이 순간을 피하고 싶기 마찬가지입니다. 이걸로 초밥 만들 거야. 초밥이요? 된다고요? 아, 초밥 만들어야지. 익히는 거죠? 아니지, 초밥 만들기. 아, 약초물에 닭이라서 당연히 백숙일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메뉴입니다. 닭을 육회로 먹는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. 아, 근데 나는 초밥. 초밥을. 저는 금시초문입니다. 아, 그럼 오늘 맛을 보고 평가해봐. 약간 참치같이 생긴. 저게 좀 맛있지. 와, 과거 일식 요리사의 실력이 산중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. 아, 약물 진하게 뿌렸다. 그냥 약이네, 약. 이제 얘가 들리는. 닭가슴살을 발라내고 남은 고기는 약초물에 입수. 닭 한 마리로 두 가지 요리의 맛을 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40분. 40분? 기대되는데. 배고파. 닭발을 왜 거기다 올려요? 아, 보기 좋잖아. 이거 생 거 아니냐고요? 생 거지. 닭발이 이게 기름기도 없고 콜라겐도 많고 내가 먹을 거야. 윤택이 안 먹으면 내가 두 개 다 먹을 거야. 가지고 가, 이제. 아, 닭도 버릴 게 하나 없네요. 좀 낯설지만 맛은 궁금해지는데요. 저 잘 먹겠습니다. 이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이거 초밥부터 한번 먹어보지. 예, 예. 맛이 어때? 회 같아요, 회. 생토네. 쫄깃쫄깃하지? 네, 생토네. 그럼 맛도 맛있어. 이렇게 저 훌륭한 음식들을 자주 해 드시는 거예요, 이 산에서? 자주 해 먹지. 와, 아니 그러면 솔직히 좀 귀찮지 않으세요? 귀찮은 게 아니라 나는 하루를 들더라도 10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하루 투자할 자신이 있어. 나는 먹는 것 이상 즐거움이 없다고 봐. 나는 닭발 먼저. 어떻게 드시는데요? 그냥 이게 기름장 찍어서. 네. 맛 먹어. 이게 진짜야. 아, 맛있다. 아, 이건 내가 먹을게. 아, 그러세요? 내가 좋아한 거잖아. 내가 제일 추천한 게 닭 내장. 네? 닭 내장. 닭 내장이요? 닭 내장은 안 먹어봤는데요, 저. 아, 그럼 내가 먹여줘 볼게. 나 안 먹으면, 나 진짜 안 먹으면. 아, 먹어봐. 먹어. 이놈 먹어. 닭 내장, 아우. 안 먹어봤는데, 아, 이거 맛있는데. 아, 먹어보면 또 인상이 틀려질 거야. 맛있어. 범국에서.
아니죠. 이거요. 곱창 저리 가는데 곱창 저리 가는데. 이게 나는 혼자 생으로 먹는데 나 윤택 씨 동생을 위해서 끓는 물에 다 데친 거야. 살짝. 어, 데쳤지. 내가 먹는다면 완전 생으로 먹지. 아 근데 그 배 안 아프세요? 아 나는 왜? 건강을 타고났는가 봐. 자연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부모님 나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고 나는 건강은 타고났는가 봐. 탈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 고맙지만 또 마냥 웃고 지낼 수만은 없다는데요. 이렇게 음식 해 드시고 하면 아버지 생각 많이 안 나요? 많이 나요. 눈물 나지. 어쩔 때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? 나는 우리 아버님이 나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. 진짜 오래 살았는데 참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무너져. 아 그것 보고 진짜 갑자기 무너지시더라고.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. 그 아버지한테 가장 죄송한 게 뭐예요?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나 같은 자식을 낳아야 돼. 나는 프로자예요. 이제 내가 정말 새롭게 느껴. 나는 프로자예요.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기만 했지 이만큼도 내가 받은 것에 마음의 위로 한 번을 못 해드렸어. 미안해. 아, 정말. 내가 탈만한데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가슴에 아깨는 이야기야. 지금은 부모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데 왜 그땐 몰랐는지 돌이켜보면 마음에 맺힌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나는 이제 강주 가면은 집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가요. 그럼 부모님이 날 보면 울어. 상렬아 어떻게 살았니? 너 어떻게 살았니? 아이 나 잘 살지. 그러면 우리 아버지 시험을 봐도 어머니 나 가면은 공투를 뒤다 찡겨줘. 잘 먹고 살아라. 배고픈 먹이고 잘 먹고 살아라. 나 뭐, 알았어, 엄마. 알았어, 나 갈게. 빼보면, 벌 때는 100만 원도 주고, 벌 때는 200만 원도 주고. 여기, 내가 18년 동안 아버님이 여기까지 지켜오셨어. 아, 어머니랑 같이. 아들을 보겠다고요? 그럴 때는 길도 없는 데를. 내가 지금도 그때 그 염소 한 마리만 잡아서 내가 부모한테 어머니 내가 키운 염소입니다. 한 마리만 내가 갖다 줬으면 내가 이거 왜 안 가.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하는 배우라 배우. 진짜 내가 어머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집안이 엄청 좋아하고 우리 상산이 몇만 평이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만큼은 내가 내 죽을 때까지 역시술을 내가 뺏어오다시피 우리 옆에서 어머니 상산을 모셨어. 지금은 꿈에 크게 자주 났다. 엄청나게 많이 타.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. 그만아. 내가 정말로 내 젊은 시절을 그냥 팍팍 빨래 빌어 잊히고 싶어.